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OCT 검색 서비스의 크리미널 IP,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IP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의 목록들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IP에 굉장히 많은 도메인 정보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들을 이 웹에서는 이제 다 보려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API를 이용해서 그 도메인 정보들을 리스트를 쭉 뽑아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API 정보들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널 IP의 디벨로퍼에 이 IP 호스팅이라고 하는 요 개발자 API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 호스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그런 IP 정보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키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리스판스 값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팅으로 사용하고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호스팅들이 운영이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정보들이 다섯 개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이 값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도메인 정보들이 뭐 다섯 개 정도까지는 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더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면은 좀 의심을 해야겠죠. 특히 어떤 거냐면은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전에도 저희들이 의심되는 IP 정보 확인했을 때 사용했던 IP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커넥티는 도메인 정보도 2000개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피싱 사이트나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미널 IP 쪽에서 당연히 이거는 악의적인 IP 어드레스라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이런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다 확인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제한적인 거죠. 이 리스트 정보들이 다 여기 웹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또 컨솔로 여러분들이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클릭하면 몇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메인 정보들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우리가 API를 이용해서 쭉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이제 파이썬 코드이고요. 위에는 이제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P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정보들이 뭐 20, 30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려던 것들이 현재 2000개 이상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리스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다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아래 이제 결과 값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다가 이제 말죠. 그래서 저희는 20개의 정보들,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들이 결과 값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많죠. 그다음 뒤에 보시면은 이제 끊겼죠. 이게 이제 2000개 이상이다 보니까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후에는 이제 엑셀 파일이나 그런 걸로 이제 저장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화면상에 그냥 한 20개 정도만 저희가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정보, 이 리스트 정보들을 약한 20개 정도만 저희가 가져오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IP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호스팅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버 값들을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0개를 가져오든 10개를 가져오시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값들을 두 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파이썬으로 우리가 get response 값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져온 값들이 이제 정상적이면은 요거를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스팅 쪽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호스팅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냐, 거기서 이제 서비스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고, 그 호스팅이 있는 데이터 정보들도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메인 정보들, 특히 이제 도메인보다 다섯 개보다 큰 이런 데이터들을 이 도메인 값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 도메인 정보들을 하나씩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이것을 참고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뭐 크리트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예, 가져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 도메인들이 언제 이제 크리에이트 됐냐, 뭐 IP가 어떻게 됐냐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도메인 정보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else로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경우에 서브를 경우의 값들을 다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동작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API 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API 키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 결과 값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작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IP 값을 입력하라고 입력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샘플로 가져왔던 요 IP 주소 있죠. 요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몇 개의 값들을 이제 도메인 정보들 가져올 것이냐. 넉넉히 한 3, 40개 정도, 30개 정도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은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요것도 비슷한 사례들을 이제 뭐 쇼단 검색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좀 사용했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들을 만약 사용한다면은 크리미널 IP 현재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메인 정보들이 의심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도메인 정보 같은 거는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피싱 사이트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악의적인 사이트나 그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혹시나 임직원들이 또 접속했던 그런 흔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또 IP 쪽, 그런 IPS 쪽이나 그런 쪽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접속한 흔적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도 하나 이제 보안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크리미널 API를 이용해서 의심되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